전신 건강을 위해서 꼭 드시는 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였죠. 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일반 콜라겐이랑 뭐 큰 차이점이 있나요? 네, 그 전에 혹시 두 분 콜라겐 하면 딱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돼지껍데기. 아, 대껍. 아, 무조건 대껍이죠. 또 네. 족발도 있죠. 족발, 예. 닭발. 아, 닭발. 아,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콜라겐 하면 족발, 편육, 닭발 이런 콜라겐들이 많이 들어있는 육류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콜라겐은 이런 육류 콜라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류, 생선에서도 콜라겐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콜라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체내 흡수율인데요.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되냐의 차이입니다. 먼저 육류 콜라겐은 3,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 된 고분자 콜라겐이고요. 어류 콜라겐은 약 30에서 10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분자 크기가 최대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육류 콜라겐은 이제 분자 크기가 이제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몸에 흡수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섭취를 하더라도 대부분 체외로 이제 배출되어 버리죠. 반면 분자 크기가 작은 어류 콜라겐은 크기가 작다 보니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를 통해 비교해봤더니 육류 콜라겐의 체내 흡수율은 2%밖에 안 됐지만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어류 콜라겐은 84%로 무려 42배나 높은 흡수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 야.